사항을 쭉 보니까요. 택배 정리 서륜, 신발 정리 베이, 마른 빨래 정리 릴리, 식탁 위 짐 정리 규진 등등 각종 정리에 대한 문제가 속속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서륜 씨부터 갑시다. 네. 택배 점점점.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명이서 살다 보니까 택배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도착하고 바로 가져가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쌓이는 것도 있고. 진짜.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혜진은 안 궁금한가? 그러니까 오면 안 궁금해요? 빨리 네, 지우 씨 안 궁금해요? 저는 근데 되게 엄청 많이 시키는데 저는 바로바로 가져가는 편인데 맞죠? 구글? 맞아요? 구글? 제 거 이렇게 차, 도착했다고 와서 찾아볼까? 김지우? 김태우? 찾으려고 보면 만약에 와 있으면 제가 바로 오늘도 바로 치우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하는 걸로. 네. 오케이. 또 다른 분은 또 빨래를 걸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되게 오랫동안 진짜 오래 인지 알아요. 저도 넣을 자리가 없어서 맞아. 그래서 좀 다 말랐으면 빼주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자, 아 이건 자신 납세합시다. 저는 마른 빨래를 자신 납세합시다. 저는 마른 빨래를 저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잘 가져가지 않아요 마른 빨래를. 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까먹어요 이제 빨래를 가져가는 걸. 그래서 그래서 계속 빨래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쌓기만 하고 나의 옷장에 옷은 다 줄어가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이제 거의 옷장이 됐구나. 죄송합니다. 공동생활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B에 해당하는 건의사항이에요. 자 지우 씨 예 베란다 문 닫고 다니기라고 적어주셨고 릴리 씨도 숙소 나갈 때 불 잘 끄기라고 적어주셨는데 오, 자 네네. 여기도 주범이 계신가요? 주범은 모르겠어요. 약간 아 그래 이런 건 모른다. 나도 몰라. 베란다 몰라. 근데 아무도 없어 범인이. 나도 몰라. 베란다 근데 아무도 없어 범인이. 네. 왜 나인 거 같지? 오 베이 씨. 베이 씨. 스스로 왜 나인 거 같지? 문 안 닫고 다니긴 해 베이가. 맞아요. 저 문을 잘 안 닫아요. 찾았다 범인. 찾았다. 꼬리가 길어. 까먹으시는 거예요 문 닫는 거? 이제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빨래를 해서 이제 빨래를 걷어서 들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빨래만 딱 해서. 그럴 수 있지. 그치. 두 손 다 들고 있는데 이걸 어디로 놔둘 거야. 네, 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빨래 사가지고. 숙소 나갈 때 불 잘 끄기. 자, 이거는. 근데 이것도 범인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건 나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규신이가 진짜 잘 해줘요. 아, 불 끄는 거요? 네. 아, 제가 항상 자기 전에 다 순찰하면서 맞아요. 아무도 없나? 맞아요. 아 진짜? 아 이건 규진 씨의 노고야 뭐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짱이야. 너 짱이야. 규진이 짱이야.